안녕하세요. 청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올해 또 2018 KPM의 첫 해 또 상당히 초대를 받으셨습니다. 네. 기분이 어떠세요? 우선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첫 해라 그런지 더 설레는 기분으로 왔습니다. 근데 이제 점점 이제 12월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마감이 되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, 청아 씨는? 정말 바쁘게 또 감사하게 연말을 보내고 있고요. 다음에 1월 2일 날 제가 컴백을 해요. 그래서 컴백 준비도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얼마 안 남았네요. 1월 2일이면 네.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네. 많은 또 팬분들, 우리 별아랑 팬분들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. 우리 팬 여러분께 또 한 말씀 해주시죠. 네. 별아랑 항상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멋있는 무대로 꼭 보답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제가 3년 동안 봐왔는데 3년 재작년보다는 또 작년보다는 올해 또 청아 씨가 점점 아름다워지시고 점점 또 실력이 나날이 늘어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이럴 때 자랑을 한번 해야 됩니다. 본인이 생각할 때 나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,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,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있는다고 생각하세요? 얼굴! 뭐라고요? 얼굴! 네. 얼굴이라고 이렇게 미모라고 비주얼이라고 네. 그냥 되게 매 앨범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냥 예쁘게 봐주시지 않나 싶어요. 감사합니다. 네네. 너무 부끄러워하시고 또 겸손하게 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. 2018 이제 마무리되고 내년에 또 신곡을 또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올해 남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. 신곡 준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? 2018년. 또 남은 연말 무대 열심히 준비하면서 또 스케줄 열심히 또 재밌게 소화하면서 지낼 예정입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이 신곡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청아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우리 본식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, 오늘.